이러봐. 먼저 보게 한번 해줘. 먼저 보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주TV 티노입니다. 오늘 그 먼저 보게 촬영할 게임은요, 바로 지금 이 분위기랑 살짝 어울리신 듯 실은 옆에서 루시가 지금 자고 있어서 제가 큰 말로 설명할 수가 없네요. 오늘 소개할 먼저 보게 게임은 크루세이더 입니다. 좀 오래전에 샀던 게임이라서 다행히 한글판 나와도 괜찮겠다 싶었던 게 언어적 요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디럭스라서 큰 건데 한글판으로 나오는 사이즈는 얼마나 한 크기와 어떤 무기로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디럭스판에서는 그냥 그 승점, 영향력 토큰이 메탈 코인이라는 점과 그리고 원래는 듀얼 레이어, 뭐 근데 그거는 이번에 한글판도 듀얼 레이어로 나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원래 기본판에는 그 나무에다가 실크스크린으로 들어있는데 디럭스판에는 플레이어별로 플라스틱 말이 또 들어갔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플라스틱 3D 프린터로 나온 것 같은 조형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나무 말도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UV 코팅이 있어요. 맵이라든지 아니면 캐릭터 그 웨지 업그레이드 뒷면에 보면 또 UV 코팅이 들어있는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한글판에도 UV 코팅이 돼서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건 이렇게 디럭스판이긴 하지만 그 일반판으로 나와도 게임성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아무래도 뭐 좀 뽀대, 특히 그 영향력 토큰의 메탈코인 뽀대는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뽀대적인 차이만 뺀다고 하면은 이번에 뭐 특가로 나온 가격이 43,000원 나왔는데 굉장히 그 정도 가격이면은 혜자스러운 가격으로 나온 건 아닌가라는 생각은 합니다. 외형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게 게임은 원래 우선 2인에서 4인까지 즐길 수 있고요. 맵이 양면으로 되어 있는데 한쪽 면은 2명이서 즐길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한쪽 면은 3인에서 4인이 즐길 수 있게 좀 밸런스가 그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플레이 타임이 굉장히 짧아요. 45분에서 60분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 이 게임의 그 플레이 타임보다 더 매력적인 부분은 룰 숙지 부분입니다. 빠른 룰 설명이 가능하고 그리고 스겜이 가능해요. 뭐 요즘 게임은 특히나 이렇게 디럭스 버전이고 하면은 세팅할 때 시간이 엄청 좀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거는 게임 세팅에서 룰 설명하는 데까지 한 10분이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세팅 바로 판 펼치고 내 거 가져가고 그다음에 룰 설명이 각 아이콘별로 만칼라와 론델 방식을 약간 절묘하게 섞여놓은 게임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론델 방식에 있는 그 나의 액션 아이콘들만 설명을 하게 되면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잔룰이 또 없어요. 매력적인 잔룰이 없다 보니 빠르게 진행을 하다가 게임이 오! 하는 순간 끝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한 게임을 더 하고 싶은 마음이 확실히 들어요. 플레이 타임이 아무래도 부담이 없다 보니까 또 바로 리게임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뭐 플레이 타임이라는 게 뭐 몇 라운드 뒤에 끝난다 보통 그러냐 이 게임은 끝나는 타이밍이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인원수에 맞춰서 그 승점 토큰이 있는데 승점 토큰이 다 떨어지면 게임이 끝나는 방식이에요. 플레이어의 성향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게임이 끝나게 되고요. 게임이 끝나가는 게 눈으로 확실하게 보입니다. 왜냐면 승점층이 떨어져 갈수록 얼마 안 남았네가 보이거든요. 이제 뭐 이 게임에 대해서 매력 포인트를 몇 가지 설명하자면 전 첫 번째로는 크루세이더, 이게 전쟁 게임이지 않습니까? 그 십자군 전쟁을 테마로 한 게임인데 전쟁이라고 해서 각 플레이어들 간의 대결을 생각하셨다면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왜냐면 각 플레이어들끼리 직접적으로 전투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상대편의 뒤통수를 치는, 상대편이 이걸 하려고 했는데 내가 그걸 하게 되고 그런 직접적인 견제 혹은 플레이어들 간의 싸움은 없지만 제3,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교도들과의 전투가 치러집니다. 십자군 전쟁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교도들 간의 전투를 할 때 재밌는 점이 이교도가 3의 힘으로 이교도를 잡으면 다음 이교도는 4가 되고 그러니까 점점 순차적으로 이교도를 잡을 때마다 늘어나요.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이교도 타입이 있고 늘어나지 않는 이교도 타입이 있습니다. 3의 이교도를 잡으려고 힘을 3까지만 올려놨단 말이죠. 그럴 때 내가 다른 지역에 있는 이교도를 같은 아이콘의 이교도를 잡으면 그 친구가 잡으려고 했던 이교도의 힘은 3이 아니라 4가 되기 때문에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한 턴을 뭔가 주춤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식으로 직접적인 견제가 아닌 간접적인 견제가 굉장히 매력적인 게임이고요. 이 게임의 가장 핵심으로 많이 들으셨을 게 망칼라와 론델 방식을 섞어놓았다라고 하는데 건설을 지을 때 토큰이 3개 있으면 3원만큼의 건설 그리고 내가 공격을 할 때 토큰이 3개 있으면 3만큼의 공격력 이렇게 주어지는 방식인데 건물들을 지음에 따라서 효율이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을 지었다라고 하면은 건설을 지을 때 그
그 돈이 토큰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징집, 모병을 해서 전투력이 플러스 1이 된다거나 이런 방식이 있는데, 그런 것들로 테크트리를 타게 돼요. 왜냐면 토큰이 게임 도중에 늘어나진 않거든요. 테크 양상이 비슷할 순 있어요. 저는 이 게임이 어떻게 보면 그게 매력이라고 보는데, 이 캐릭터 종족이 있긴 하지만 버라지나 혹은 가이아처럼 어떠한 테크트리가 종족마다 비대칭은 아닙니다. 다 똑같은 대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종족이나 어떤 캐릭터를 했을 때 아, 이 캐릭터는 이렇게 하는 게 유리해, 저렇게 하는 게 불리해 라는 그런 강제성이 덜해요. 그리고 론델을 서로 랜덤을 배치하게 되는데, 그 랜덤 배치 방식도 랜덤으로 배치했지만 서로 모든 플레이어가 똑같이 배치를 합니다. 다만 저마다 다른 그 캐릭터, 장군이라고 할까요? 그 캐릭터에 따라서 조금씩 아주 약간의 미비한 그 다른 시작점을 갖고 시작을 해요. 예를 들어서 12개의 그 만칼라 그 토큰을 갖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 11개를 갖고 시작하지만 능력을 만칼라를 하나씩 뿌리잖아요. 근데 하나는 제자리에다가 놓고 뿌릴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비대칭을 줍니다. 약간의 비대칭이 어떤 테크트리의 강제성을 부여하진 않는다는 점이 매력이라고 보고요. 마지막 티프는 워체스트에서 타이밍 싸움의 매력을 느끼신 분들이 있죠. 지금 이 타이밍에 내가 저걸 하면은 상대편이 저걸 하겠구나라는 이런 수싸움, 그런 점을 굉장히 극대화한 게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정보가 서로 공개된 채로 진행을 해요. 상대편은 어떻게 돼 있고 만칼라가 몇 개고 어디까지가 업그레이드 돼 있고가 다 모든 정보가 공개이기 때문에 그러한 절묘한 수싸움이 굉장히 매력 있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굳이 내가 이걸 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을 때 웨지힐을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내 액션 칸을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가 한 턴이 소모가 되는 방식인데 그 타이밍을 절묘하게 잘 잡아야만 턴 로스가 없다는 점, 타이밍 싸움의 매력을 극대화했다는 점, 모든 정보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수싸움에 굉장히 매력적인 게임이라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크루세이더, 주의 뜻대로 딸을 지어라, 뭐 그런 뜻이 있지 않나요? 뭐 그런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플레이들 간의 전투는 없지만 어떠한 그런 전황을 보고 빠른 상대편의 테크라든지 상대편의 상황을 잘 빠르게 캐치해서 내가 먼저 상대가 하려는 걸 가로채고 내가 하려던 것을 상대가 견제할 수 없으면 조금 더 유보해서 다음 턴에 하는 그런 뭔가 우선순위 두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게임입니다. 이상 크루세이더였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